하도세, 다도세. 안녕하십니까. 사마열흘입니다. 김성동 교수님도 형법평론 재사판 632페이지 보러 가겠습니다. 3번의 형법상의 인과관계. 공동정범의 경우 각 가담자는 결과에 대한 전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각 가담자의 부분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. 따라서 발생된 결과가 다른 가담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도 그 행위를 하지 않은 가담자의 행위에 대해 인과관계를 규정할 수 없고 각 가담자의 행위가 누적된 경우 혹은 이중적인 경우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. 뿐만 아니라 공동정범자 중 어느 가담자의 행위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 판명할 수 없어도 각 가담자의 전체 행위를 종합해 볼 때 결과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 형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. 이러한 경우를 부가적 인과관계라고 한다. 그 가담 형태로 해서 현재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형법적 인과관계를 본 것이고요.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그 다음 것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